2011년 롤드컵 4가 떠올리 이후로 오랜만에 맞춰봤는데 좀 기분이 어떤지. 한번 달래? 뭐 기분이 어떤지. 그래, 예전에 같이 맞춰봤던 선수랑 2년 만에 같이 하게 돼서 또 막 뭐 신기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네요. 네, 저도 일단 성준이랑 2017년도 때 롤드컵에서 같이 성적 괜찮은 성적 냈었고, 그리고 이번에 성준이랑 같은 팀 하게 돼서 되게 많이 기뻤어요. 네, 일단 네, 한 그냥 한국에서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해보고 싶었어요. 테스트 봤을 때 둘이 같이 그한 걸로 알고 있는데, 네. 좀 빅스 선수는 좀 네, 2년 만에 같이 봤을 때그 선수의 실력이 좀 어땠다는 당시하고 아, 테스트 볼때 일단 저희 팀이 뭐 10인 로스터다 보니까 그 다른 진솔이랑도 하고 저랑도 해보고 했거든요. 근데 뭐 괜찮았어요. 오랜만에 하는 거긴 해도 일단 친하니까 평소에 뭐 얘기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었고, 네, 그렇네요. 거의 99%였죠. 네. 일단 제일 큰 거는 제가 뭐 다른 원딜이랑 막 호흡 뭐 맞춰본 선수가 별로 없긴 하지만, 근데 제가 중국 W 팀에서 성준이랑 보티오 갔을 때 제일 뭔가 좀잘 맞았고, 성격도 네, 잘 맞은 것 같아서 그냥 모든 게 너무 좋아서. 오늘이요? 아, 원래 제가 지금 시간이면은 쉬고 있을 시간이기도 하고, 저요 요즘 막 감기도 걸려서 몸도 안 좋아서 너무 힘드네요. 아, 네, 힘듭니다. 일단 새벽 2시에 이거 좀 개막전을 했었는데, 그래도 저희 보통 연습 시간이 좀 늦게까지 해서 그나마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뱀픽들이랑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고, 아마 호흡이 잘 맞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. 네, 좀 일반적인 팀들이랑은 뭐 뱀픽이나 게임 푸는 방식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. 일단 다 선수들 다 좋은 거 같고, 그다음에 한국에서 프로 생활한 것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. 좀 일정이 살짝 빡빡한 건 있는 거 같긴 한데, 난다 좋은 거 같아요. 저는 뭐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어차피 상대가 누구든지 열심히 해서 이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올라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. 저는 DRX랑 솔직히 많이 붙고 싶어요.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DRX 바텀이 좀 많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, 근데 저희도 꿀리지 않아서 그냥 좀 해보고 싶어요. 그냥 뭐 어떻게 말해야지? 좀 알려줘. 아, 뭐 얘는 아직 애기는 없으니까 애기 낳아보면은 이좀 사는 게 힘들 거란 걸 알게 될것 같네요. 네, 그냥 네, 그럴 것 같아요.
일단 아프리카 팀에서 처음으로 경기를 나왔는데 지금까지 봐주실 사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아직 코업은 잘안 맞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요. 제가 오늘 똥좀싼것 같은데 잘하겠습니다.